물탱크에, 현재 이제 물탱크 공급을 보시다시피, 직수 라인으로 연결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얼마 전에 이제 원래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물탱크 제작했을 때, 생각을 못 했어요. 얘기를 한다는 게. 근데, 저번에 현장 갔을 때, 거기서 현장에서 물 공급을 받을 때, 그물 공급 라인이, 직수 호스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어가지고, 바로 이게 탱크에다가 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우, 안 되겠다. 이걸 바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요거랑, 이제, PVC로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스댕으로 할 거냐. 근데 스댕은 이제 대형으로 하기 힘들고 65A짜리라 좀 작고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용접 65A라면 이제 용접을 해야 되고 얘라면 이제 실리콘을 이제 바를 건데 이제 잘라가지고 깊숙이 넣은 다음에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고민입니다. 지금 뚫기 전에 이왕이면 스댕은 이쁜데 스댄은 사왔어요. 일단은 사왔는데 스댄이냐 PVC냐 그래서 이렇게 물을 뚫어서 넣고 용접을 때릴 것이냐 지금 현재 요걸로도 충분히 다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소방수나 이런 게 받으려면은 65A보다는 PVC가 난것 같아요. 예.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물을 빼는 중입니다. 부유물들이 있죠. 저걸 다 깍지로 빨아들일 겁니다. 안녕하세요.